디아블로 하드코어 100레벨 도적 및 게임 후기. 하드코어 100레벨 박제 솔직히 님들도 할 수 있었어요. 시간만 많다면. 이거 글리치론 살아있을 때 시간 갈아 넣으면 사실상 가능했다. 하드코어 보적 레벨 100 박제했던 거 엄청 대단한 거 마냥 내세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레벨 도적을 키우고 있습니다. 게임 좀 할 만큼 한 거 같습니다. 하드하게 게임 할 만큼 했습니다.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마골 점수는 몇 점이에요? 했을 때 저 90점 이야기했어요. 디아블로 4. 근데 지금 몇 점이냐? 72점에서 7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사전에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저는 디아블로 3를 좋아했고 디아블로 IP를 좋아해서 디아블로 3, 2, 1, 이모탈, 디아블로 4까지 다 즐겼습니다. 다년간 했어요. 장점은 장점이고 꼬운 건 꼬운 거잖아요? 지금 꼬운 게 좀 많이 올라와서 단점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장점은 근본 디아블로 IP답지 않게 서버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 정도면 선방했네? 이게 장점이라 말할 수 있는 건가? 디아블로 3 이모탈에 있던 장점들을 시스템에 많이 반영함. 오픈 월드로 나름 신선한 변화 주려고 했음. 이건 사실 단점으로 이어지는 것도 좀 있어요. 라이트한 유저들이 게임하기에는 나름 돈값은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 아 그리고 크로스플레이 가능한 거, 이거는 좀 진짜 장점인데. 다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거 이건 진짜 좋은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EP플레이 같은 거 가능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조작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불쾌함이 어디서 오는가는 단점에서 말하겠습니다. 장점 좀 요정도 하면 딱 좋은 것 같아. 단점 첫째로 스토리에서 점수 많이 까임. 짜게 식었어요. 뭐 스포일러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DLC나 확장팩을 염두하고 만든 티가 너무 많이 나. 디아블로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악마 세탁기 돌리나? 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것 같음.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다기보다는 등장하는 인물의 임팩트가 좀 적었다. 더 이상 대천사가 아닌 티리엘, 확장팩 때 노라스, 레아도 있고 레아 엄마도 있고. 디아4에서는 이거는 약간 좀 인물들이 또 너무 색이 약했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했던 임팩트를 못 느꼈어요. 특히 이나리우스. 저렇게 썼어야 된다 캐릭터를. 원래 디아블로는 폐지 줍는 게임이니까.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뭡니까? ARPG 핵앤슬래시. 이게 메인인지 않나요? 이 게임의 정수잖아. 정수가 사라졌어요. 아니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 한 75-80렙까지는. 근데 지금 정수가 없어요. 이 게임 템을 줍는 재미도 없어. 모팩을 잡는 재미도 없어. 둘마리 토끼를 다 못 잡았어요. 고유 아이템 드랍되는지 조차 모르겠어. 고유 아이템이 빌드에서 엄청나게 강할 거다 막 그랬는데 특정 스킬군에만 해당하고 대부분 다 쓰레기. 디아3 마냥 고유가 대부분 쓰레기라서 쓸 게 없음. 근데 옵션도 수정 안 됨 마부 안 되죠. 어쩌라는 거야? 아이템 성능, 아이템 보상, 드랍율? 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수치가 레벨이 높거나 악몽 단수가 높으면 보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확실한 악몽 던전은 엔드 콘텐츠 중에 하나다. 디아블로 3 대균열과 같은 시스템이죠. 사실상 문장 전설 보석으로 치환하면 되니까. 보상이 안 좋냐? 좋죠. 문양 업그레이드 할 경험치. 문양 업그레이드 할 경험치가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 보상이 적절하냐? 아니죠. 보상이 좋은 건 맞지만 보상이 적절하진 않아요. 엔드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 여기를 돌 만한 매력이 없어. 그리고 고단을 도는 것보다 저단을 도는 게 훨씬 이득이 커요. 빠르고 스트레스 적고.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디아블로 3 대균열 개편전 시스템이잖아요. 실패한 걸 또 가져왔어. 하다 보니까 못 도는 옵션이 너무 많아. 근데 이런 옵션들을 감수하고 돌만한 가치 제약을 이겨내고 내가 던전을 도는 맛이 나는가? 아니요. 자 그리고 이 맵 옵션과 다른 또 얘기가 있는데 냉기 강화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디아블로는 몬스터가 쓰는 기술이 너무 강력해요. 너무 냉기 강화? 평타까지 냉기 강화 시켜버리면 어떡해? 레이븐닝 주든가 어?
면역 아이템 주던가. 연타를 사용하는 몹을 만나면 무한 빙결 걸려요. 면역 스킬을 주던가. 네, 그래서 드렸습니다. 저지불가 스킬. 네, 직업 편차 개심하죠. 그리고 2초에서 뭐 4초 면역이라고 하는데 스킬 쿨일 땐 어쩌라고요. 네, 그래서 드렸습니다. 생명의 비약 1초 면역 후에 뭐 이런 아이템 있는데 맞을 때마다 빙결 걸릴 때마다 비약 먹으라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냉기 강화는 제가 걸으면 되죠. 예. 맵 옵션 걸으면 되죠. 그래도 만나는 몬스터는 도망가거나 어떻게든 한 마리 정도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이 망할 거미. 거미술 미쳤냐? 역병 거미. 거미 숙주. 거미 잡으니까 거미가 더 나와. 위에 오랫동안 조금 서 있었더니 감속이 걸리다가 속박이 걸리면 이해라도 하겠어. 근데 속박 무한으로 즐김. 거미가 AI도 뛰어나? 이동 경로에 다 뿌려? 근데 안 보임. 던전에 있는 사냥꾼? 밀수꾼? 걔들이 쓰는 덫은 때리면 없어지더만. 왜 거미줄은 못 없애는 건데? 너무 강해. 상태 이상기가 너무 강해. 불쾌해. 진짜 게임 사람들이 하드코어하다던 POE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플라스크라는 개념이 있어. 지속시간만큼 면역을 부여해주. 물약 지속시간만큼. 디아2는 면역 아이템이 있고 효과를 절반만큼 감소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효과를 절반만큼 감소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자면 옵션이 있습니다. 제어방의 효과를 받으면 감소시켜주는 옵션이 존재는 해요. 디아블로4는 수치가 16% 정도야. 챙기려면 못해도 세 부위 정도는 챙겨야 효과를 볼까 말까인데 이걸 써도 냉기 만나거나 거미줄 만나면 자 갑옷이랑 거리에 저 옵션을 썼어요. 효과가 없어. 이 목걸이가 그래서 지금 마법 부여 비용이 1200만 골입니다. 이것 때문에 옵션 다 넘기고 이러다가 던전을 들어가면 기분 나쁜 몬스터들이 존재한다. 각종 모든 것들이 불쾌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악몽 던전이니까 보상, 인장, 경험치 올려주니까 참아보자 라고 하려고 했더니 던전을 들어가는 것조차 기분이 나빠요. 인장 쓰면 던전을 걸어가야 돼. 디아블로4는 오픈월드야. 던전이 개먼 것도 있어. 물론 가까운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말 타고 뛰어가서 던전까지 들어가야 함. 포탈 스크롤은 있으면서 인창은 찢으면서 던전 못 들어가는데 어? 말을 타라고 만들어놨는데 말을 내려야 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해. 맵에 바리게이트가 너무 많아. 아, 뭔 놈의 악마들이 바리게이트를 그렇게 많이 쳐? 부캐를 키울 맛이 안 남. 게임이 재미는 있는데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듦. 그리고 100 찍고 나니까 내가 캐릭터를 성장을 계속 시켜야 하겠다는 동력을 잃어버림. 그렇게 재밌게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섰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서일까? 아니면 인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서일까? 제가 벌써 토끼공주가 돼버린 건가요? 얘네가 분명히 기대해볼만하다. 인게임에서 다양한 콘텐츠, 엔드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다양한 콘텐츠가 단순히 필드에 흩어져 있는 던전, 이벤트, 지옥물결을 말하는 거라면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괘씸한 게 뭐냐면 결국에 할만하거나 갓게임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디아블로는 항상 그랬어. 그래서 짜증나고 화나. 시즌 콘텐츠를 뭘 들고 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파밍하신 맛이 안 나. 파밍하는 맛이. 재밌는 아이템, 좋은 아이템 구분 없이 아이템 줍는 게 대부분 그냥 전설 위상이랑 레어야. 고유? 떨어지면 다 쓰레기야. 링은 어머니의 품. 끝. 바지? 만용이. 너 뭐 직업 바지. 투구 떨어지면은 설레지만 나는 로그라서 직업 뚜껑 있어. 활 떨어지면 윈포. 둘 다 써보니까 이런 씨. 내 윈포 돌려줘! 내 윈포 돌려줘! 언급이 된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나 이렇게 나 화가 좀 많네. 이제서야 뒤돌아보는 내 자신. 1시간 47분째 화내는 중. 내가 이렇게까지 길게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 고유 아이템의 발표 내용, 소개한 내용이랑 너무 달라요. 빌드에서 고려할 만한 아이템은 정말 몇몇 직업 스킬군에서나 있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원할드, 나겔링,
이런 게 그리워질 지경. 아니 어머니의 품은 도대체 몇 번 안겨야 돼? 관심이 없으면 화도 안 남. 삭제하고 그냥 탄캠하러 가자. 시즌1 때까지 사람들이랑 즐겁게 게임할 줄 이젠 피해될 사람도 없어. 나 지옥 물결하는데 사람이 없어. 나 오늘 2명 봤어, 2명. 아 그래, 마을 NPC 배치 레전드. 와 진짜 답답함. 사람들 성격 급한 거 물어놔봐. ARPG 사람들 성격 얼마나 급한데. 재밌냐? 네. 미래가 있냐? 아니요. 현재 상태로는 심정지 곧 올 것 같습니다. POE는 엄청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잘 가다듬고 그만큼 성장한 애들이야. 솔직히 디아블로 4 vs POE 2 하면은 디아블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꼬라지 보니까 POE2가 이길 것 같네. 불만사항 너무 많죠. 저기 또 들어갈 거 있어요. 아니 말을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인벤토리 씨 진짜 어? 뭐 이렇게 작아. 인벤 창고 이거 환상의 콜라보. 폐지 줍는 게임인데 창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2023년 게임에서도 받아야 돼요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디아포 창고가 D2R 레저럭션보다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는 개인 창고 플러스 공유 창고인데 디아블로4는 캐릭터 부캐 만들면 공유 창고밖에 없어요. 소비 아이템? 분류한 거? 좋아. 장비? 오케이. 위상? 오케이. 야 근데 왜 지도가 소비 아이템에 들어가 있냐? 야 보석은 왜 50개가 스택이 맥시멈이냐? 니들 디아3에서 못 배웠냐? 1000개에서 999개인가 5000개로 늘린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디아블로 4식 오픈월드 반은 재밌고 반은 안 좋아. 반복되는 폐지를 줍는 ARPG 특성상 피로도가 점점 누적돼. 지옥물결 시간마다 가야하고 버그도 심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니까 디아블로 2가 게임을 만들고 보니 슬롯머신이었다. 지들도 알잖아. 유저들은 이걸 원해. 내가 고유 아이템이 떨어졌을 때 어? 저게 샤코인지 뭔지 어? 딱 간 다음에 롤 딱 보고 어? 그걸 원하는데 디아블로4에서는 그게 많이 좀 덜하죠. 개선의 여지는 많죠. 문제는 이 게임이 오픈한 지 12일 됨. 정식 오픈은 6월 6일임. 이게 문제임. 이게 뭐 게임이 한 달, 두 달, 반년, 올해 말 이쯤에 언급되는 문제들이었다면은 진짜 괜찮은 게임일 수 있는데 진짜 10일 딱 되자마자 이 게임의 방향과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우리 어쩌냐 저쩌냐, 시즌 콘텐츠 진짜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알아서 하겠지. 길어서 요약도 못하겠다. 게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디아블로 계속 할 거임.